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9월 22일 컥스데스크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첫 번째 소식,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 아, 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네요. 아, 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한국, 중국, 오늘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대북체제 논의에 대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촌 모 번지점프 안전고리의 줄어. 아, 강촌의 모 번지점프에서 안전고리에 줄도 안 걸고 뛰어내리게 해. 예. 네. 아, 이런 게 있었나요? 아, 예. 네. 다치, 아, 지금, 어. 예, 네. 크게 다치셨나요? 잠깐만요. 그, 전치 4주십니까? 물에 떨어지신 거죠? 전치 4주? 예. 네. 아, 이런 게 좀 있었네요. 자. 경복궁 창경궁 야간 개장 오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야간 개장하신답니다. 우리 여자친구가 있으신 보겸 우리 보겸 시청자분들 가실 분 없죠 여기. 그럴 거라 예상이 됩니다. 뭐 창경궁 경복궁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해서 뭐 저희 시청자분들이 갈 것 같은 분들은 없네요. 내일 은행이 파업이라 볼일 있으면 오늘 보시는 게 고아이네. 내일 제가 내일 은행 볼 일이 좀 많은데 은행이 오늘 파업이라고 하네요. 파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 대전 실종 여대생 함께 사라진 남자친구와 전남 여수에서 무사히 발견. 헉스 그러셨 이런다요? 아 대전에서 실종한 여대생이 있었는데 함께 사라진 남자친구랑 전남 여수에서 무사히 발견이 됐네요. 갤럭시 노트 7 새 제품 교환 고객 3일 만에 10만 명 돌파.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갤럭시 노트 7을 짬씨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너무 갤럭시 S7에 대해서 언급을 하네요. 자.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사타구니 부상으로 3주 결장. 자, 보네요. 자, 그리고 타이거 JK 도키 힙합 기반 블랙 뮤직 레이블 굿라이프 크루 설립. 자, 사타구니 부상이면 대체 어떤 부상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어떤 부상인지 모르겠는데 사타구니 부상이라. 자, 사타구니 부상이라 참 저도 그렇긴 합니다. 자 일단은 자 그리고 오늘의 슬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부금은 아마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메시님 아 설마 그 알맹이 다치실 수 있겠습니까? 사타구니면 여러분 사타구니면은 그 알 옆쪽에 있는 그 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 골을 말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좀 슬픈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자 금요일의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이 된 보겸 형님의 열혈 시청자 중 한 명입니다. 사연을 받으신다고 하시길래 보내봅니다. 제 사연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랑 외도를 하시고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주작이라 하시면 저 보겸 TV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글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랑 둘이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랑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강직 성적 취업을 앓고 있으신 둘째 큰아버지랑 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시겠다고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3개월 동안 있었지만 끊지 못하시고 술을 계속 드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겨울에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새벽에 나가셨다가 실종되셨는데 5일 만에 경찰서에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사인이 객사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할머니가 육종암으로 아프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와서는 요양병원에 몇 달이 드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둘째 큰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사진 몇 장 첨부합니다. 사진 가능하시면 복연명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이렇게 가려져서 왔네요. 강북구네요. 강북구 진짜네요. 날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예, 여기 있네요. 이름까지 있습니다. 이름까지 확인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친구 이름을 밝히는 거 좀 그렇긴 하지만 김읍읍 친구 힘내고 제가 뭐 어떻게 뭐 힘이 되드릴 건 없는데 지금 큰아버지랑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댁으로 제가 뭐 어렵진 않지만은 큰아버지랑 함께 드실 수 있는 약간 건강음식 그래요. 갈비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힘내시고요. 이거 뭐 어떻게 조리 가능하시면은 같이 해서 드시고 요리 가능해요. 근데 갈비 세트 보내면은 먹을 수 있어요? 자, BK 스타즈 팀도 지금 뽑혔어요, 여러분. 근데 요리 가능하겠어요? 아면 조리 돼 있는 걸 제가 보내드려도 좋고요. 우리 짬식이는 이 친구 연락처 있으면 연락처 따주고요, 메일로. 짬식아? 네. 연락처 따있으면 따주고, 연락처.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무슨 1인 시래요. 보겸이 형 얼굴이 좀 많이 갔어요. 아, 어제 너무 많이 술 마셔가지고 얼굴 색깔이 조금 안 좋죠. 누렇게 좀 떴죠? 좀 많이 떴죠, 얼굴이. 얼굴이 조금. 와. 근데 이거 확실히 이걸 이렇게 바뀌었네요. 여러분들, 어제 파트너 BJ 간 다음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몇 명 없는데, 참여하신 분들만 썸네일이 나왔네요. 봐봐. 와. 예. 제가 딱 여기 있죠, 여러분들. 딱 14명 참가했는데 참가하신 14명만 딱 저기 다 가 있네요. 느낌 좋습니다. 느낌이 아주 좋아요. 자,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우리 저희 팀이 이제 급식이 있는데 급식 선수들이 원래 이 시간대 연습하기 더 좋은데 왜 이제 다 그러냐면은 이제 학원을 가는 급식 선수가 있어요. 알람 선수네 집에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설득을 대회 기간 동안은 그래도 조금 이 선수한테 한번 좋은 기회가 될 거고 이렇게 할 텐데 조금 이게 좀 어머님께서 학원을 조금만 빼주시면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한번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막 나한테 소금 뿌리고 이러시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나가세요! 다시 가서는 필요 없어요! 나가지 마! 어? 막 컴퓨터 인터넷 연결선 다 뽑아버리고